자, 그러면 자, 오늘도 미국 시장 개장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역시 또 매일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요? 그 엄청난 기획을 장포님께서 했다는 제가 얘기를 네. 듣고 나서, 아, 진짜 사람을 속단하면 안 되겠다. 뭘 어떻게 이전에 아니, 판단하셨단 얘기인지. 속단하면 안 되겠다고 했지, 뭐 어떻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안 그럼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네. 상당히 좋은 기획력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게 아닌가 아, 진짜 싶게.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네. 칭찬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프로님에 대한 어떤 그런 놀라운 기획력을 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17시간이요? 그렇게 상당히 조금 그 리스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쫓겨다니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아, 저또 가만두지 왜냐면 또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동접이 네. 준다든지 의외의 반응이 없으면, 아, 그거 굉장히 근데 힘들었죠.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많이 하셔갖고 네. 제가 좀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아유. 마케팅 능력을. 배우실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여기로 오실 생각을 하세요. 배워서 뭐 합니까, 그거. 네. 하여튼 어제 17시간 생방송의 마지막 활용 점정,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침표를 또 찍어 주셔야죠.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올라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맵을 보게 되면 아주 큰 기업들이 아주 밝은 형광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 페이스북, 보통 이런 아이고야. 기업들이 6, 7%, 크게는 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좀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 녹색은 오랜만에 보는 것 정말 같네요. 오랜만에 보는 녹색이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페이스북이 8%면 한국식으로 치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상한가 느낌이죠. 워낙 무거운 그렇죠. 주식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 되게 크게 박스가 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일단 빅파이브 쪽이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이는, 요것들이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도 역시 시장을 올리는데 네.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융은 좀안 좋았고요. 산업자 안 좋았고, 소재,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금융, 구경제 종목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잠시 어떻게 왜 빠졌는지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게 되면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헬스케어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4.45% 올라왔는데, 일단 의료보험의 확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민주당의 의견이 좀 모아지면서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그게 좀 헬스케어. 수혜받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그 다음 업종이었는데 4.25%, 여기에는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온 네.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이제 IT가 3.83%, 여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미소비자인데 3.14%, 역시 아마존 선전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그 빅파이브 종목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 업종들은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플러스 헬스케어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 제가 좋겠다.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네. 혹시, 물론 이제 정프로님께서는 제가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묻지 않겠습니다만, 네. 어디를 선호하는지, 네. 혹시 선호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관련 ETF가 있다. 그래서 ETF를 우회적으로 매입을 하시면서 그 기업들의 올라가는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어제 얘기했던 MAG, 마가는 빠졌죠. 당연하죠. 네. 왜냐면 공화당을 후원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빠졌고요. 네. 어제 상장했던 DMG라고 하는, 이건 이제 민주당을 후원하는 기업이 모여있는 ETF인데, 네. 1% 올라가는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가가 2017년에 출시가 됐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 트럼프가 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ETF를 없앨 것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겠다, 운영을. 우리가 뭐 트럼프가 한 거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면 네. ETF 자체가 운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ETF 쪽에서 일단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네.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을 후원하는 업체 ETF가 어제 올랐는데, 어제 출시한 ETF죠. 근데 여기 포함된 종목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 네. 이런 기업들이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구글 있고요. 애플, IBM, 엔비디아 등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후원했던 기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후원하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대놓고 후원하고 있고 네. 대놓고 편입 이 ETF 보유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딱 보시면 아시는 거죠. 어떤 것들이 어떤 종목들이 네. 민주당 쪽에 가까운지 어떤 종목들이 트럼프를 후원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문 얘기하면 또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쪽에 쪽 또 각자 좋아하는 당이 있으니까 좀 중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돈 벌게 해주는 당이 뭐 좋은 당이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미국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바이든이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네.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있고요. 공화당은 상원 쪽에 이제 일단은 힘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 서로 견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가면서 일단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약간 약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이 열심히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술주가 특히 올라가는 모습,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뉴스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오늘자로 보게 되면 1일 확진자가 네. 1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10만 명이요? 예, 돌파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 그래요? 미국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언택주가 강세로 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주가 거기 또 포함되다 보니까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번에 얘기했지만 빅4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주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쪽으로 돈이 빠르게 약간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요. 상원의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48대 48로 딱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네. 현재 네 지역에서 아직까지 지금 경합 중인데 지금 다시 또 오면서 봤더니 세 개 정도는 공화당 쪽을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개 중에 세 개는 세 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난다 그러면 거의 뭐 51대 49 아니면 뭐 이 정도 끝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공화당이 힘이 실리면 네. 균형을 이룬다. 미국의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그런 키워드가 견제거든요. 견제. 예,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면서 어느 한쪽이 막연하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규제 부분들은 공화당이 좀 힘이 실리는 것들이 약간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민주당 대통령의 공화당 상원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입니까? 네, 가장 바람직하고 제가 이제 정프로님 안 나왔을 때 2%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표를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하원과 상원이 다 달라지게 되면 네. 서로 간의 경쟁이 견제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어떤 걸 방안 어떤 법안을 진행할 때 좀 안 좋은 것들은 옆에서 반대하고 네. 이렇게 하는 사실 그런 행동들이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 쪽에 힘이 실리고 있고 공화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실 쉬운 그런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 아주 잘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걸 한번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보일게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검증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대통령과 네. 하원과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2008년에 네. 오바마가 당선이 됐을 때 하원과 상원이 모두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2년 뒤에 하원은 공화당 또 4년 뒤에는 상원은 공화당까지 같이 몰리는 모습 보였는데 이럴 경우에 남은 8년 동안 중에서 6년 동안은 많은 법안 통과에 견제를 보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잘. 의회가 이제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의회는 법안을 만드는 쪽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사실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견제 속에서 오히려 시장은 18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8년 동안. 네. 예, 그 다음에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하원 및 상원을 공화당에 장악했는데 2년 후에 하원은 민주당이 넘어갔죠. 근데 그 뒤에 2년 동안의 주요 법안이 통과의 견제를 보여주면서 대임하는 동안에 47%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견제는 네.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지금도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네. 공화당이 열심히 견제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혹시 2008년 오바마 당선 시 네. 요거는 금융위기 때 워낙 많이 떨어진 게 올라가서 182%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 중간치를 보셔야 돼요. 2년 후에 하원이 공화당이 되고 4년 후에 상원도 공화당이 됐는데 그 이후에 6년 동안
주요 법안 통과가 안 됐다. 네. 견제했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물론 시장이 올라가지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견제했다는 그게 키워드니까 네. 그걸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미국 그 선거 역사상 보게 되면 이렇게 대통령과 정당이 갈렸을 때 네. 상당히 시너지가 났다고 좀 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러면 네. 그냥 뭐 막연하게 한쪽을 밀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과 그다음에 상원 하원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적절하게 시장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이런 흐름대로 간다고 그러면 시장은 좋을 것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디어 미국의 1일 확진자가 10만 2천 명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정말 10만 명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10만 명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코로나가 지금 현재 선거 때문에 약간 잠잠해졌지만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최악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보기에는 감소가 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힘들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쇄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커질까요? 그럼 뭐 아무도 물론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네. 늘 얘기했지만 이미 그 리오픈한 쪽을 다시 봉쇄가 불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들의 문화가 만남을 이렇게 같이 껴안고 커버하고 포옹하는 이런 문화가 또 있고 그다음에 파티가 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구속받는 거에 상당히 좀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걸렸다 그러면 이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 이게 다 나오지 경로를 않습니까? 경로를 좀 알아야 되는데. 문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개인정보를 왜 내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디 지역에 갔다 술집에 갔다 왔는지 왜 공개하냐. 사실 그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동선 파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확진자라는 거는 거의 증상이 좀 있는 사람들 진단해갖고 이렇게 걸렸구나 안 걸렸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무증상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는 상황.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통계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한국은 통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숨어있는 환자가 되게 많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보다는 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없이는 미국은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이 나왔는데 GM이 오랜만에 실적을 정말 잘 발표했습니다. GM이 EPS가 1.38인데 네. 2.83에 나와주면서 거의 두 배 이상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전체 판매량은 9.9% 감소했지만 트럭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GM뿐만 아니고 포드 같은 차도 지금 트럭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럭이 왜 팔리냐면 트럭에 뭐가 실을 수도 있지만 그 트럭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캠핑카를 달고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기 네, 좀 걱정되고 예, 그렇죠. 가족끼리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외부인과 여행 가기 힘든 시기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트럭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서 일단 이것도 실적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7, 8%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투카노밥이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약을 만들었는데 아두카노밥? 예, 이게 이제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게 FDA 승인이 네.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44%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양봉이 이렇게 하루에 이게 봉이에요. 봉입니다. 이게 캔들입니다. 캔들 엄청나게 크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알츠하이머에 대해 상당히 미국이 걱정하는 게 이 병이거든요. 근데 이 병에 대해서 우리도 엄청 많이 하죠. 예, 만들어진다 그러면 네. 이 바이오젠에 상당한 실적을 일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44%. 예, 그러니까 상한가 이상 올라간 거죠. 이게 미국 주식이 약간 특징인데 네. 장점에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내일도 올라가면 좋은데 네. 하루에 다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예, 하여간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약 하나 만들어봐요. 뚜비뚜바. 예, 그러니까요. 뚜비뚜바 같은 거. 근데 약간 이름이 비슷하네요. 아두카노밥이나 뚜비뚜밥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알츠하이머에 대한 약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글이 빅5.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을 통틀어갖고 가장 먼저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어제 보였습니다. 구글. 이제, 예, 구글이 2010년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주가로.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구글을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네. 다 이익이라는 거죠. 전부 다 이익.
아,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 사상 최고치니까. 구글 사서 손해보긴 진짜 쉽지 않겠다, 그죠? 사상 최고치. 아, 손해볼 수, 아, 손해볼 수 있겠네요. 어제 잠깐 뭐, 제일 고점에 사갖고, 네. 한 0.몇% 손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일봉으로 치게 되면, 네. 전부 다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구글 주주가, 네.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썩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이유는, 네. 유튜브의 광고 매출 증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 말씀하신 그 이 기획 자체가 네. 유튜브에서의 어떤 그런 선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 그렇죠. 어제 우리 정프로님께서 유튜브 매출에 상당히 일조한 걸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 100만 명 봤으니까. 100만 명이요? 지금 오늘 보니까 99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왜냐면 이제 그들이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조했으니까. 근데 10년 동안 지금 그러면 8배, 9배쯤 오른 거예요? 8배? 그렇죠. 생각만큼 이렇게 크진 않네. 그러니까 1년에 2배씩 올라온 건데 크지 않다고요? 아, 잠깐만. 1년 2배씩이에요, 이게? 왜냐면 예.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주식, 큰 주식이잖아요.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간,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에 대해서는 네.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이 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핫한 부분들이 있고 또 네. 광고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745달러까지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구글도 스플릿과 주식 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퀄컴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1.17대비에서 2.47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15%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네. 바로 역사상 최고치 지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는 퀄컴이 어떻게 148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컴 어떻게 해요? 네, 퀄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15위 정도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퀄컴도 보유하신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퀄컴 사실 우리가 키운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퀄컴. 우리가 이거 그 뭡니까 CDMA 맞죠? 가면서 퀄컴 아무것도 아닌 회사였어요. 얘네가 진짜 그 휴대폰 하나로 돈 엄청 버네요. 아 여기는 진짜 우리나라에 네. 매년 이익의 한 30%는 그냥 갖다 와줘도 안 아까운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글쎄 하여간 퀄컴이 제가 보기에 이 퀄컴이 이 사상 최고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네. 이거 굉장히 의아하지만 하여간. 역사상 최고치 주가로는 보여주고 있고요. 네. 대단한 기업이라고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5G의 수혜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스피디아가 오랜만에 저희 혹시 아시죠? 익스피디아가 어떤 익스피디아? 예, 익스피디아는 이제 그 여행 여행이죠. 여행이죠. 예, 여러분들이 익스피디아는 모르시겠지만 네. 호텔스닷컴 아시죠? 호텔스닷컴 알죠? 예, 트리바고 다 같은 회사거든요. 트리바고도 같은 트리바고 회사예요? 얘네 회사입니다. 트리바고 아니 근데 호텔스닷컴 광고랑 트리바고 광고를 왜 또 따로 한대? 따로 하죠. 그 왜 그런 어떤 컨셉이냐면요. 네. 그 일본의 유명한 차가 뭐 있죠? 그 일본의 도요다, 렉서스 얘기하는 거예요? 넥서스죠. 네. 넥서스가 그 판매 회사는 밝히지 않잖아요. 브랜드만 공부하지. 네네. 그런 것처럼 이 보통 이런 기업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내가 어떤 회사에 모 회사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광고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짜장면집이 두 군데인 줄 알고 전에 알고 보니까 그렇죠. 한 군데서 만든 거잖아요. 한 군데만 똑같은 집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하여간 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트리바고는 같은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익스피디아가 네. 모회사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가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원래 0.77 마이너스였는데 0.22로 조금 더 마이너스폭을 줄이면서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사기 좋은 시점은 아니죠? 지금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여행이 거의 다시 한번 불가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네, 다만 네.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국내 여행 쪽은 좀 다녀요. 사람들이. 한국도 지금 아시겠지만 제주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또 아시면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가까운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는 목적지 없는 거 쭉 올라가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돌고 내려오는 거. 그런 것도 예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여행사 통해서는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닌가요? 여행사 통해서. 여행사가 다 기획을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획해서 3시간 날고 내려오는 걸로 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행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헤지펀드가 매수한 3분기 매수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더니 네. 헤지펀드가 대단히 실적을 잘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왔는데 네. S&P 500과 비교한 건데요. 여러분 보시죠 한번. 2011년에
옆에 왼쪽이 지금 헤지펀드의 수익률이거든요. 네. 마이너스 5.25%인데 S&P 500은 2.09로 플러스 났죠. 쭉 보시면 올해도 보게 되면 지금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헤지펀드는 0.64%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해서 5.5%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S&P 500은 S&P 500이 차이 났습니다. 그냥 지수를 매입하는 게. 아니 이건 이거 헤지펀드가 좀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잘 못하는 건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헤지펀드가? 네. 여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왜 헤지펀드 수익률이 낮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여러분 돈을 벌어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 돈 버는 자기들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가 연봉이 막 몇십억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그 비용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스파이라는 걸 S&P 500의 ETF를 구매하셔갖고 네. 여러분들 한번 1년 뒤, 아 12월 31일 날 네. 내가 1년 동안 거둔 수익률과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기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지수가 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 만약에 내가 진짜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하고 싶고 네. 오래 간다 그러면 오히려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헤지펀드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혹시 저한테 헤지펀드 수익률을 물어보신 분 계셔갖고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네, 생각보다 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긴 저도 우리나라 네. 그 지수 뭐 코스피 100이든 아니면 뭐 코스닥 여기가 저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아 정프로님을 지수가 못 따라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결국. 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네. 못 따라가죠. 못 따라오더라고. 네. 그래서 야 이 지수보단 제가 그래도 훨씬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아시 정프로님이 사실 뭐 주식 안 해도 네. 충분한 또 뭐 현금은행이 계신 분이니까 있으신 분이니까 뭐 저는 그렇지만, 그래서 네. 저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LP 네, LP 하여간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S&P 500 한 배짜리는 내가 양이 안 찬다 네. 내 그릇이 있는데 세 배짜리 쓰고 싶다 말씀하시면 아유 그렇죠. 네. QQQ 가야죠. 네. QQQ는 또 제가 이제 가져오지 않았고요. 너무 네. 센 거니까. 네. 제가 S&P 500 그 디렉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 3배.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 3배를 베팅하는 ETF를 갖고 왔는데요. 네. 지금 아까 한 배짜리 S&P 500이 5% 중반이거든요. 네. 올해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럼 3배짜리는 몇 퍼센트일까요, 지금? 3배짜리? 예. 그러면 45? 아니, 15. 15인데 네. 거꾸로 마이너스 15%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3월에 지수가 34% 빠질 동안에, 네. 이들은 76달러가 16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아. 예. 몇 배가 빠진 겁니까? 5분의 1 통만 난 거거든요. 왜냐면 3배로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오려고 그러면, 설령. 몇, 예, 몇 배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 설령 그러니까, 3배 올라도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레버리지라는 거는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올라가주면, 아주 정말 그때가 되는데 네. 문제는 빠져버리면 올라올 때 힘들다.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50원 되면 50%지만 네. 50원이 다시 원금이 되려고 그러면 두 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도 15%의 마이너스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이거 하면 쓰면 세 배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빠지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네. 시장이 어떻게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냥 한 배짜리 낮다고 좀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라고 좀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뭐 이것저것 자신 없으면 S&P 500이나 따라가라. 그렇습니다. 예. 저는 따라 아니 이건 그런 아 그건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S&P 500을 예. 나는 최소한 주식 투자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잘 보지 않는다. 주가도 안 보고 아예 MTS 열지도 않는다는 분들은 네네네. 제 속편한 게 S&P 500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의 말씀드린 거고 뭐 굳이 열심히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열심히 안 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미국의 테크 기업 하나 사겠다. 좋죠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네. 그냥 묻어두면 어떻습니까? 그건? 좋죠. 그것도 네. 좋죠. 네. 네. 한번 소순소문해서 한번 사서 좀 묻어 두시려고. 저도 몇 개 묻었는데 네. 그냥 못 파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실업수당 건수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70만 건대가 내려간 건 좋은데요. 원래 74만 건 예상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못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는 네.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왔던 기사 간단한 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GM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시그나는 아시겠지만 건강보험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시그나가 올라가는 이유는 물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지만 네.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이 의료보험 확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확대는 곧 이런 건강보험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어제도 폭등했고요. 오늘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캐나다 구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캐나다 구스? 예. 그 비싼 패딩? 그렇죠. 그 두꺼운 100만 원 넘어가는 아마 1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이제, 써봐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나오는 기사처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차이나 네.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아, 이게, 중국이 이제 유행 시작했구나. 예, 그러니까 중국 저기 뭐죠? 캐나다 가게 되면 네. 캐나다 구스를 많이 입으시는데 네. 캐나다 구스를 입은 동양인들의 80%는 중국인입니다. 아, 그래서 그 캐나다의 거위들이 중국 사람들만 뭐 아주 도망가는 난리래요. 그 거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중국한테 팔았는지. 아니, 딱 그림 보면 알죠. 아, 그렇죠. 거위 그림이 다 그려 있는데. 말씀하신 그, 네. 그 여기 이 말씀에 네. 해답이 있는데 캐나다 구스 디자인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판매,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매우 잘 나온 기업이니까 올 네. 겨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그렇죠. 뭐 캐나다 구스 옷 살 생각하지 네. 마시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시라는 네. 겁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베리골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금광회사인데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겠죠. 왜냐하면 금값이 많이 올라서 네. 이것도 시간에 한 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배당을 12.5%까지 늘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실 배당을 늘리고 힘든 시기인데 네. 올린다고 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시작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 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애플의 기사가 나왔는데 애플 제가 아직까지는 이거 기사에 대한 원문을 찾지 못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 공급 장치 칩에 쇼티지가 그러니까 큰결이 발생해갖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애플 아이폰 12에 대해서 그래요? 긴급한 뉴스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네. 애플은 여기에 부정하고 있고 코멘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제가 내일까지 나오면 말씀을 드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으니까 네네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가 30억 달러를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3조 원 정도 네, 판 거죠. 워낙 이제 장부부장님, 저 장부부장님 저 몇 대손이세요? 그 시쇼 조상님부터 다 모아도 3조 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얼마 안 돼요.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연말에 일단 그 백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네.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스피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를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시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S&P 500도 1% 중반대 중후반 1.63% 다우도 1.49% 나스닥 1.84%로 역시 기술주 쪽으로 많이 좀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어제 부진했던 금융주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주가 어제 부진했던 이유는요. 아시겠지만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바이든은 좋게 생각하고 있죠. 민주당. 근데 상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공화당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매우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주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금융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야지만 예대마진 증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제는 빠졌지만 오늘 약간 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알고 있는 지금 기술주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마이크로소프트가 2%, 페이스북도 1%, 아마존 1.7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또 다 오르네요.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아마 5일만 조금 빠지는 모습, 약간 빠지는 모습 외에는요, 다 올라갈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가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그 3일 전이었나요? 네. 기술주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언제 사도 상관없지만, 네. 지금 들어가면 약간 늦은 감이 좀 있죠. 아, 지금은? 예, 약간 늦은 감이 좀 있죠. 조금 그러면 또 관망을 좀 해볼까요? 유동성 공급하시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유동성이 넘쳐서 저까지 들어갈 네, 필요는 네. 없는 것 같고요. 네, 넘치죠 지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시점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저는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부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개장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아, 참 몇몇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참 그림 좋은 그래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 예. 저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고 해외 계좌 활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